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열광하는 한글의 숨겨진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이 그토록 독특하고 매력적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볼까요? 한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자이지만 과연 이 간단해 보이는 글자들이 어떻게 전 세계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까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열광하는 한글의 숨겨진 매력. 이 글을 통해 그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창제 과정은 여러 고전 문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서기 1443년 오래된 한자를 대신할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 긴 연구와 고심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46년 세상에 훈민정음이 탄생합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보완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죠. 한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그 구조적 독창성에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리고 각 글자가 의미를 담아내는 방식은 언어학자들에게 엄청난 연구 주제가 됩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 중 흥미로운 점은 한글의 학습 용이성과 활용도입니다.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 그 배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효과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날마다 익히면 열흘이면 통달할 수 있다는 기록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만큼 쉽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양하지만 그중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글이야말로 효율성과 논리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 수준의 글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매력은 우리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한글을 재평가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글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들이 강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존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글의 숨은 매력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언어학적 접근을 통해 한글의 독특함과 우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한글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